중국에서 차량 통행 문제로 시위를 벌이던 대형 트럭 운전자가 승용차를 들이받아 밀어버리는 영상이 SNS에 공유되어 화제를 모았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사건은 6일 중국 남부 광시장족 자치주에서 일어났습니다. CCTV 영상을 보면 길가에 주차한 빨간색 승용차가 대형 트럭의 통행을 방해해 트럭과 승용차 운전자가 언쟁을 벌이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이후 합의를 한 것인지 승용차의 운전자가 차를 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른 차량들도 뒤엉켜 갑갑한 상황이 이어지던 중 트럭 운전자는 갑자기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밀려난 승용차가 다른 차량들과 부딪히며 연쇄 충돌이 일어났는데요. 승용차 운전자는 그만하세요를 외쳤지만 트럭 운전자는 멈추지 않았고 결국 승용차 운전자는 창문으로 몸만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를 구금하고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건 영상을 공유한 누리꾼은 사람을 대할 땐 거만하면 안 된다며 승용차 운전자는 교훈을 얻었다는 따끔한 일침을 날렸습니다.